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고강도 공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후보자 자택을 제외했다지만 20곳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국 후보자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네, 오늘 뉴스A는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전격 시작된 조국 수사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가 전방위 압수수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다닌 한용외고와 고려대를 비롯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씨의 대입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2천만 원 넘는 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조 씨를 논문 제일 저자로 등재했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 연구실과 고3이었던 조 씨가 논문 제3저자에 등재될 당시 공주대 인턴십 지도교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투자금을 약속해 논란이 된 사모펀드 관련 업체,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을 지냈던 웅동학원까지. 오늘 서울 어떤 거 확보하셨어요? 조 후보자 의혹들을 겨냥한 압수수색은 전국 20곳 넘는 장소에서 하루 종일 진행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조 후보자를 직접 겨냥하면서 법무부 수장 후보자 검증 과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에는 조국 후보자의 친동생 그리고 처남의 자택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족사립학교 재단인 웅동학원 그리고 베일에 감추어진 사모펀드의 정체를 밝힐 핵심 인물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 가족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투자금과 가족이 운영한 사립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왔습니다.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검찰이 정조준한 곳은 바로 이 두 곳이었습니다. 조국 가족펀드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조 후보자의 처남과 함께 사실상 소유하고 운영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모가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비탄감 등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압수수색 대상인 조 후보자의 동생과 처남 정모 씨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후보자 일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입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펀드 투자사의 관급공사 무더기 수주 등 정관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빼고 모두 훑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왜, 자택은 왜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을까요?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택은 하루 종일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도 평소처럼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 아침에 나왔는데 박수를 청소하다가 또 9시에 나가요. 하지만 조 후보자 외에는 가족들도 집 밖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못 갔습니다. 제 명령인데 가도 필요했어요. 저는 못 갔는데. 오늘 검찰이 20곳 넘는 대학과 회사, 정부기관 등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은 예외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며 청문회 준비가 차질을 빚을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자택과 사무실을 드나들며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어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가 고발당한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 등이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국내로 돌아와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